밑에 사무실에 있다 온 거야? 아니, 저녁 약속이 있어서. 누구하고? 정태 오빠랑 먹기로 했는데 우연찮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. 그냥 그렇게 되다니. 근데 너 혹시 술 마셨니? 네? 아, 밥 먹으면서 맥주 한 잔. 아휴, 회사 일 때문에 네가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는구나. 그런 거 아니에요.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은희야. 네? 혹시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한번 옮겨볼 생각 없니? 다른 일자리라뇨? 그런 게 어딨어요. 여기도 겨우 구했는데. 엄마 아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월급도 지금보다 많고 그 일로 공장 사람들 대하기도 불편할 거 아니야. 엄마도 참. 아침에 하신 말씀 벌써 잊었어요?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.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면 그걸로 된 거라고. 나 아버지 말씀 믿어요. 그래도 네가 많이 힘드니까. 사장님도 공장장님도 그동안 믿어주셨는데 실망시킬 수 없어요. 그리고 이번 일로 관두게 되면 내가 돈을 훔친 게 되잖아요. 그런 누명은 쓸 수 없어요. 누명? 왜 그래요? 아니야. 그래, 네 말대로 엄마가 생각이 짧았구나. 그냥 한번 물어본 거니까 마음 쓰지 마. 미안하다. 내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뭐. 좀 씻고 올게요. 그래. 은희야. 오빠, 어떻게 된 거야? 일이 좀. 근데 성재는 만났어? 근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? 별일 아니야. 근데 내 생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어? 어? 주임님이 그러던데 오빠가 얘기해줬다고. 그냥 어쩌다 보니. 고마워. 나도 앞으로 오빠 생일 챙겨줄게. 됐어, 뭐하러. 저녁은 먹었어? 안 먹었으면 내가 라면이라도. 아니야. 먼저 들어갈게. 방법을 찾아야 돼. 이대로 두면 은희 씨가 공장을 나가야 될지도 몰라. 그리고 이번 일로 관두면 내가 돈을 훔친 게 되잖아요. 그런 누명은 쓸 수 없어요. 난 정말 아니야.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.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, 분명히. 선생님, 이 말대로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. 이이가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요. 맞고 아니고는 법이 판단할 테니까 아주머니는 집에 돌아와 계세요. 제가 장담해요.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제발 믿어주세요. 제발요. 아이, 저 김영사 뭐하나. 빨리 데리고 나가. 그만 돌아가세요. 일어나세요, 아주머니. 어서요. 여보, 난 믿어요. 난 당신 믿는다고요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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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한 번도 형만의 결백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정옥입니다. 그 누구보다 형만을 굳게 믿고 있는 정옥이기에 지금 이 순간 은희에게 불어닥친 모진 시련이 더욱더 아프게만 느껴집니다.